썰매 종목인 스켈레톤 선수들은 헬멧으로 자신의 개성과 감성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아이언맨이, 때로는 맹수가 얼음 트랙 위를 질주합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이 빛의 속도로 창공을 가릅니다. 아이언맨의 질주는 얼음 트랙 위에서도 이어집니다. 가속이 되면서 진짜 아이언맨처럼 속도를 냅니다. This is who they call the Iron Man. Look at his colors, look at his helmet, look at his sled. And underneath the sled now, yeah. 헬멧의 주인공은 스켈레톤의 기대주 윤성빈입니다. 올 시즌 월드컵에서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을 따내며 평창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Look at the start. Look at the thighs on this dude. Watch the power step on the Iron Man helmet. Look at him get comfortable on the sled. 먹이를 본 사자가 사냥에 나선 듯 승리에 대한 의지와 강인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엎드려서 타는 스켈레톤은 머리 윗부분이 방송 카메라에 가장 잘 잡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선수들의 개성과 감성이 잘 드러납니다. 주로 강인한 맹수를 선호하지만 스켈레톤이란 단어의 또 다른 뜻인 쇄골을 좋아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